촬영팀만 있으므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촬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뿔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비대면 온라인 화상 구역 예배를 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에 오전 11시와 오후 8시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대상은 위 시간에 신방 가능한 모든 성도입니다. 접속 방법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고요. 교회 단톡방에 알려드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용자들은 약속 시간 전부터 접속을 시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9월 27일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한 단계별 집합제한 인원에 준해서 철저한 입구 방역 후에 준칙에 따라 주일 예배를 하겠습니다. 2미터 거리 두기에 맞게 인원을 일정하게 배분하여서 1부, 2부, 3부 주일 예배로 나눠서 분산해 창문 개방 후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하겠습니다. 3번, 9월 20일까지, 다음 주까지입니다. 2부 온라인 주일 예배는 11시에 교회당에서 현장 촬영 예배합니다. 3부 온라인 예배는 고덕동 전도센터에서 안계정 목사님 주재하에 별도로 촬영합니다. 온라인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후 8시에 계속 되어집니다.
4번 각종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청 방법은 페이스북 아이디, 목사님 아이디로 라이브로 중계됩니다. 그리고 녹화 영상 게재는 라이브 방송 종료 후에 교회 단톡방과 유튜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리로다.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사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 새 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표어낭독 하시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추위 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우리들이 거듭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 영광 찬양하기를 원하오나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 답답하여 좌절하고 낙망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태풍으로 장마로 허물어진 생계 현장들이 잘 복구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판단력을 위정자들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사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의 뜻과 섭리가 우리 삶에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삶 곳곳에서 효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상한 영혼 치유케 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 교독문 9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유아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이런 일을 일을 행하는 행하는 자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흔들리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양진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그 촬영팀하고 우리 목회상담사하고 7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도대체 어떤 신분이길래 예수를 믿고 왜 새로워져야 되는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 자체를 한번 힘들게 생각해봐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구원론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구원론 중에서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서정이.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꼭 순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먼저 어떤 것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고, 신앙이 있고, 칭의가 있고, 하나님 의롭다 칭해주셔야죠. 그리고 희양, 양자를 삼은, 그러니까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 우리가 이제 점점 성스럽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제 이 단계를 쭉 밟다가 우리가 이미 소명을 받고 중생 보는데요. 자, 여기서 소명은 어떤 방식이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내적 부르심이 있었죠. 이 외적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거나, 전도 나가거나, 사람을 1대1로 설득하거나, 이 외적 부르심. 그런데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거듭나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면 내적 부르심.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실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뀌는 것. 그걸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유효한 부르심.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그런데 꼭 이 단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꼭 저처럼 모태 신앙인 사람 태어나갖고 내가 어떤 내가 어떤 노력이나 힘을 써서가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다가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 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복음은 계속 들어. 그런데 나중에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구나 깨닫고 내가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유한 부르심으로 내가 부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꼭 순서가 이렇게 간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일 때 도대체 고민이 됐던 거예요. 아,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닌데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태어나자마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눈이 안 떠지니까 그냥 새벽기도 마칠 때마다 눈에다가 안수기도 했던 그 기억, 그러니까 그 안수기도 했던 그것 때문에 계속 교회를 다녔던, 그럼 그냥 다닌 거예요. 주일학교도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부 다니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는데 제가 뒤집어졌던 역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전도사님 따라서 매주 금요일마다 밤에 삼각산 놀러가지고 막 기도하고 씨름할 때 그때 어떤 거듭남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나중에 아니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야, 이 말씀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언젠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찬양하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섭리, 보존하시려고 하는, 그 백성도 보존하시려고 하는. 근데 이 계획 중에는 전 우주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그게 작정이죠, 작정.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걸 예정이라고,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정하신 사람은 언젠가는 믿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시대가 많을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저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과 아버지 목사님이 한참 목회 피크 타임일 때 그 막 믿고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를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을 때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농어촌이라든가 어떤 지역이라든가 대부분 교회들이 로컬 처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백성들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적으면 적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전도지를 수만 장 뿌리고 아무리 수만 명을 만나고 인맥이 좋고 열심히 했는데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적다?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하다가 왜 우울증에 걸려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적을 경우가 있지. 제가 한번 그 케냐의 소년 얘기했죠. 그 선교사가 선교를 갔다가 부인도 풍토병으로 죽고 딸도 죽고 결국 그 아이들 다 죽어버렸는데 결국 한 아이를 전도해갖고 그 어린아이를 전도했는데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결국 좌절에 빠진 거야. 야,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낙담해가지고 결국은 네덜란드로 돌아가 버렸는데 어느 날 영국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영국 텔레비전을 봤더니 어떤 부흥사가 막 아프리카 전체에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딱 한 사람. 자기는 선교 목회가 실패했다고 봤지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을 때는 적은 대로, 많을 때는 많은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저는 이 코로나19 즉 플레이모드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시대 때는 팬데믹기 그 팬데믹을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말로 세계적 대유행기 이 세계적 대유행기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유형의 교회 조직과 어떤 틀보다는 실제 믿는 성도들의 모임, 무형의 교회가 중요한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각자 집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자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걸러지는 거야.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집에 있을 때 기도실과 예배실을 꾸려갖고 어떤 분은 나한테 사진을 보냈어. 목사님 나 기도실 예쁘지 하고 아 잘 꾸몄대. 우리 온라인 초야평계 성도인데 그 꽤나 큰 평수에 살다 보니까 이 기도실을 만들었더라고. 예쁘게 꾸며갖고 저한테 사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 기도실, 예배실. 그래서 철저하게 오히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 초야평교에서는요 가정예배가 되살아난 가정이 있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구역예배를 온라인으로 잘 참여를 하고 그리고 수요기제 때 세상에 우리 그 김상우 하남시장을 비롯해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가톨릭 신자들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 많을 때 많고 적을 때 많고 오히려 코로나19 때에 참된 신자가 드러나지 않나 드러나지 않나.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으로 우리가 중생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하나님 불러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중생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죠.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갓을 풀렘 쓰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이렇게 약을 자꾸 쓰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그동안 계속 봤던 내용을 얘기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 보니까 초자연적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는데, 일반 계시는 사람의 양심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국가의 법이라든가 이런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소중합니다. 일반 종교인 사람들도 일반 계시 같죠. 그 사람들도 양심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보라면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자연 계시라고도 하죠.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특별 계시는 성경과 성령으로만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알아보고 볼 수 있는 것이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이 특별 계시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별 은총, 그리고 초자연 계시라고, 초자연 계시.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리고 그리고 회개 역사를 일으켰느냐, 그 풍랑도 잔잔케 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인자 인간, 그리스도의 이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몸을 증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죽은 자가 안 살아나고 병든 자가 안 낫고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리는 것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갖고 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영적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위치에 자기가 앉는 거야. 우리는 하나 안수 기도를 할 때요, 이 양진우 목사가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병자를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도록 그 중간에서 부탁을 한 거,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산모 옆에 도저히 떠날 수 없어서 내가 주일 예배를 그 이 산모 옆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아이한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길래, 조금 이제 뭐 교회법적인 걸 약간 초월해 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그 태중에 있을 때는 그 엄마 배를 손을 얹고 아빠가 기도해 줘라, 괜찮다, 그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혔었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임을 증명해서 초자연 계시를 펼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에서,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 찾아옵니까? 자, 보세요.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뭐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리고 또한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위치를 점할까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전체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터부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낮에 만나면 이게 자기도 찍히거든. 그래서 밤에 몰래 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자,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라. 위대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원어 뜻이. 자,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뭐라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는요, 이게 볼 수 있다는 말과
들어간다는 말을 같이 쓰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들어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들어간다와 본다는 것이 뭐예요? 같은 그 레벨로 사용된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근데 이건 뭐냐면 거듭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니고데모는요 뭐냐면 육적인 눈으로 봐요. 육적인 눈.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게 육적으로 해서 가요. 육적으로. 근데 3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대. 이중부정이죠? 응? 이중부정. 예수께서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이중부정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이 육과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육과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과 육을 대별하는 헬렌즘 이혼은 철학이 아니고 우리는 육의 사람은 옛사람. 그리고 변화된 사람을 영의 사람 세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딱 나눴고 위아래가 아니고 뭐예요? 시기적인. 내가 과거의 사람과 현재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제가 구분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육의 유미를 그 규명에 앞서서 이건 성령이 뭐냐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 5절에서 보니까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성령. 근데 2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5절도 6절도 다 카이 푸뉴마토스라고 해요. 카이 푸뉴마토스. 성령으로 카이 푸뉴마토스. 그리고 또 여기에서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이물을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그게 카이프뉴마토스. 그러니까 5절도 6절도 8절도 다 카이프뉴마토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6절에 영으로라는 해석보다는 성령으로라고 해석되어야죠. 근데 원래는 이번에 새로 나온 개역개정판 말고 개역판에서는 6절이 원래는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쳤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헬라어는 카이프뉴마토스 똑같아. 그러면 뭐냐면 결국 성령이 성령. 자, 그러면 그 이 영과 육을 대비했던 것은 왜 그러냐? 육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와 성령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이생 사람들 다 뭘로 살아요? 육 때문에 살잖아요. 내 집 마련. 어디 상가 분양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 딸 취직장가 잘 가고. 아니 그런데 맞선을 봐주는데 저한테 맞선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요즘에는 전부 30, 40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상대방 자기도 늙어 쓰면서 상대방은 자기보다 10년 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때 대충 신앙 가운데 눈 맞으면 빨리 그냥 부모님이 추진해서 보내세요. 오히려 결혼하면 더 잘 모아요. 알 때 살 때. 내가 뭐 다 이루어서 교회에서도요. 아 이제 집사님 이제 안수 집사 돼야 되고 이제 권사 돼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나 좀만 이렇게. 아 임직식이 5년마다 10년마다 어떨 때는 20년 후에 하는데 다 늙어갖고 뭐 그거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근데 유기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예요. 육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육의 일은 바로 중생의 일은 할 수 없지만 거듭난 일을 할 수 없지만 육이 못하는 것을
성령이 중생 즉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육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조된 상태의 그때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육, 그리고 하나는 타락 후에, 타락 후에, 이 글씨까지는 보이나요? 네. 타락 후에, 타락 후에 그 죄된 죄인의 그 육의 상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육의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8절 보세요. 집에 있는 분들도 성도 빨리 보세요. 자, 우리 온라인 최협형기 성도들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육의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듣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대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알기를 아니라. 그 뭐예요? 아까 앞에 3장 8절 앞에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응? 거듭난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지만 너희는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성령이 역사하고 가는데도 알지 못한대. 이게 여러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구원론을 구원파를 그 공격할 수가 있어요. 구원파가 원래는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그 이 권신찬이 만든 게 있고 나중에는 유병헌 일파로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이완 일파로 갈라져서 예수교 대한 침례라는 그 비슷한 교단을 만들고 사람 헷갈려 갖고 이제 그렇게 모이는 그 이단 종파가 있는데 그 구원파죠. 구원파는 우리가 중생한 날 거듭한 날 우리가 예수 믿고 태어난 날을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일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거를 근거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교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제가 이단 사회비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뭐 국내에서 뭐 그 쟁쟁한 그 분들이 그 수십 명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아마 이단 사회비 뭐 그냥 그 이 학급이라도 그래도 열심히 연구해본 사람으로서 공통점을 찾았어. 하나 뭐냐면 사람들은 굉장히 의존성이 강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를 천국을 만들고 거기가 삶의 현장인데 꼭 양목사를 만나야 뭐 신비한 힘이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뭐냐면 특정 인물을 잡아 특정 인물 그리고 교리를 특정화시켜요. 교리를 특정화시켜 그리고 특정 집단만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린 뭐예요? 전 세계의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똑같이 공유하잖아요. 왜냐면 딴소리 해버리면 이거는 양육대에서 같이 모였는데 같이 공유했는데 같이 모였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그 정통적인 교단에서 정통적인 신학교를 만들고 그 신학대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똑같이 복음을 농어촌이든 아니면 도시의 큰 교회든 똑같이 외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공회를 믿사오며 공교회를 믿사오며 공회를 믿사오며 그래서요 이단 사회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오랜 세월 동안 거치면서 공교회가 그 수집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그 교리란 거는 개인적인 것이고 교리는 개인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개인적인 것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모은 것을 교의라 하고 이 교의를 신앙적인 고백을 한 것이 신조라고 해요. 신조. 응? 그래서 이제 이 신조로 같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 이제
그 십이신조를 만들어가지고 고백을 하기도 하지요. 자, 이제 아무튼 간에 이 육의 길만 추구하는 것이 육의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삶의 터, 그리고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 당신한테 천억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런 얘기보다 육의 사람들, 예수를 영접치 않냐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먼저 아파트 사죠? 그 다음에 상가 사죠? 그리고 임대업하고 임차인들 괴롭혀가면서 계속 그 임대를 올려가면서, 코로나19가 오든 말든 그냥 계속 그냥 압박가하고, 나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 딸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임대업자는 저 자식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으로 골프스쿨. 야, 그게 등록비가 어마어마하더라.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그래요. 막 자기 혼자만 배불리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러면 좋은 데 시집 보내지?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맞선을 보는데, 첫 번째 물어보면은, 아, 자기도 나이 많아서 물어보면요, 그 사람 월급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결혼한 지 20년 후에 그 월급만이 받던 직장이 없어지면, 거기가 폐업하면, 조건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참, 이거 한국교회, 자, 우리가 다, 이게, 갱신합시다, 갱신해. 세상에 권사, 장로, 자녀들도 이 저한테 맞선 들어올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월급 얼마 받냐? 그리고 그 집안이 자산이 얼마냐? 아니, 그게 뭐 중요해요? 그렇게 했으면 나는 이렇게 명문가에다 장가 못 갔어. 그렇게 따졌으면. 나요, 그 당시에 장가 할 때 전도사 사례비 8만원 받을 때 갔어, 8만원. 그리고 살 집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 다락방에 살았어요. 2층 다락 같은 집. 아,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장가를 갑니까?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저희 한 사람이 볼 때 참 시집 잘 왔다 이런 표정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육과 성령. 육으로는 이해가 안 돼. 육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래서 육이 성령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코로나19 때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하라고 하면, 아니 그냥 사람들 다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야, 우리 초기화평교회 완화기 때 이제 정부에서 괜찮대요. 2m 거리 두고 우리가 1, 2, 3부 예배 그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오는 그 선서 피태 장로님은 2부 주일 예배 사람들 얼굴 보고 싶다고 막 목사님 그러길래 3부 예배 그 말뚝박아요 하고 딱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뭐 김태희 안수 집사라든가 2부 3부 예배 사람들은 아예 못하게, 왜냐면 2m 거리 두기 때문에 딱 나눠서 했는데, 세상에요, 다시 완악입니다, 다시 오세요 했더니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왜 그럴까요? 육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뭐냐면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아니라 무형의 교회, 실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또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천국까지 잘 인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전세계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땅의 얘기를 하고 있어. 육의 얘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는 땅의 사람, 육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의 얘기를 해. 달라. 니고데모는 육의 얘기.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 얘기가 달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보다 좀 뒤인데, 요한복음 3장 31절에 요한이 말하기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 위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뭐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예요. 위격만, 격, 즉 영어로는 person, person만 그 육격만 셋으로 나뉜 것 뿐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이 성령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이 그만 얘기해. 아파트 사는 거, 상가 분양받는 거, 임대료 받는 거, 처자, 자녀들 좋은 데 취직하고, 시집장가 잘고, 애들 주시는 대로 막 많이 낳고, 그리고 이제 늙어갖고는 노후보장 잘 돼가지고, 연금 잘 받고, 그리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요? So what? 하면 자기도 답이 없어. 그 다음엔 그만이죠. 그래서. 죽으면요? 그만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육의 사람, 그 땅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안전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부르실 텐데 천만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적 부르심, 즉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와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성령이 하시는 내적 부르심을 나누는 거예요. 이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적 부르심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하라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 사실상 3단계거든. 내가 볼 때 정보가 조금 있어요. 2.5. 이렇게 질질질질 끌어가면요. 사람들만 지치고 막 끊을 때 그 정은경 저는 총장을 그 말을 따르고 또 방역 당국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 방역 전문가들이 끊을 때 3단계를 딱 끊어버리고 14일 동안 딱 다 쉬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변명을 확 줄 때 그때부터 조심하면서 다시 출발해요. 그게 정확한데 이게 또 또 절반만 도와주고 이래버리면 사람들도 못 받으면 원망하고 요거들 뭐 꼭지가 다 골라 하더라고요. 골라. 뭐더라? 2만원 뭐 그 핸드폰비? 우리 교회 연세지신 권사님 중에 기도제장 김복순 권사님 핸드폰이 없어요. 그럼 그분은 2만원 손해보는 거야. 아무튼 간에 그 원래는 보편적 보듯이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근데 육의 사람은 뭐냐면 땅의 것만 이해를 못해. 그 지금도 이게 평행선으로 꽈배기처럼 그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이 땅에서 같이 얽혀 사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아. 그냥 멀쩡히 다니니까 모르지. 그러나 이 그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밭에 진주 보화를 감춘 사람 같아갖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겨자씨 같거든. 작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사는데 못 느껴 서로. 그런데 성령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다른 거죠. 위에로부터 온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로부터 온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땅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육. 그러니까 창조 상태의 육도 있고 타락 후에 망가진 그 육도 있어요. 그래서 타락 후에 죄인의 상태를 육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흙으로 만들었던 그 육의 상태. 그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그 육, 창조 상태의 육과 이제 타락 후에 망가진 육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했을 때 왜 물과 성령으로라고 했느냐? 니고데모가 누구의 지도자예요? 유대교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약적인 사람이에요. 구약을 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토라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보면 물은 바로 죄 씻음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적당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구약의 사람, 이 사람은 성령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은 정결의 의미를 받아들여요. 제가 그 이제 목사님이 2부 주일 예배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원래
주일날 오후 2시에 찬양 예배했잖아. 지금 찬양 예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예배하고 찬양 예배 섞었다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진리의 말씀,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금요철에 기도하고 주일 대예배하고 찬양 예배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예배했던 거에서 이제 한번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조금 더 연장되도록 돼도 끄지 마시고 계속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물은 구약에서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물로 씻는 정결의 예식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절과 레위기 8장 6절과 에스겔서 36장 25절. 자,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물에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들은요 제사할 때 몸을 깨끗이 씻기는 거예요. 왜요? 죄성을 씻긴다는 의미였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제가 이 찬양을 하면 목사님 가급적이면 찬양 전문가를 좀 세우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자, 아무튼 레위기 8장 6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맑은 물로 너희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야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물과 구약시대의 물은 뭘 의미하느냐? 정결케 하는 것,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로 와서는 바로 구약에서는 물이 정결케 하는 그런 도구였다면, 신약시대에서는 성령이 이 죄를 깨끗케 하는 근본적인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물이나 성령은, 구약의 물이나 신약의 성령은 뭐냐? 죄를 씻기는 정결의 의미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물이 하던 기능을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하에서 물은 죄를 제거했다면 신약의 성령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물과 성령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고 구약의 집행, 즉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즉 구약의 집행은 물로 집행했고 신약의 집행은 성령으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적 방편이요, 이거는 복음적 방편이에요. 율법적 방편은 물이고 그 복음의 방편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시대의 물은 잠정적인 것이라면, 신약시대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뭐냐면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성. 그리고 구약의 물은 한시적인 것이라면 신약의 성령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늘로부터 오는 큰 우주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 고집. 이거 방역당국 때 내가 보니까요, 목회자들의 고집, 한국교회의 고집, 내 고집이냐 하나님의 고집이냐. 하나님은 무형의 교회를 강조하셔요. 유형의 교회는 도구야. 이 교회당요,
우리 지금 홀라당 불타가지고 지금 창문 다 열고 뭐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2m 거리 두고 우리 교인들 다 와서 방역 다 마스크 쓰고 위생장갑 끼면 밥도 안 먹고 그냥 다 보내니까 절대 우리는 안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역당국 지침 때문에 아무도 못 오겠는데 지금 창문 다 열고 지금 이거 홀라당 불타갖고 지금 아주 뭐 기둥밖에 없지만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예식장 겸 콘서트 홀로 청년들이 좀 많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이 민토하고 좀, 그, 우리가 많이들 공유하면서 좀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 뼈대밖에 없어도, 뼈대밖에 없어도, 여기는 잘 지었든 못 지었든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지금 온라인 초이어평교회 성도들, 지금 저희들 온라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 신방도 하고, 그분들이 은혜 받아서, 이제 기도도 받고, 안수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비록 온라인 초이어평교회 성도라도, 부산에 있든, 광주에 있든, 대전에 있든, 그 누구라도, 이 모임, 이 영적인 연합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이룬 우리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코로나19 때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증 증세가 있는.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요?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인어빌리티, 무능해졌다면, 육의 삶이 무능해졌다면, 전적 무능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다면, 성령께서 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을 해주고 거듭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역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나가면, 납니다요.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막, 싸우고 어떤 사람 기차 타고 가다 보니까 예수 믿으러 가는데 나 불교 믿으러 가는데 계속 복음 증언하다가 그만하라니까 하더니 결국 멱살 잡고 막 머리끈에 잡고 싸우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선택과 유기잖아요. 이중의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 그냥 바울사도 분명히 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발에 있는 신들매 이 먼지까지 다 떨어버려.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면 돼. 아, 안 부르셨구나. 응? 그러면 따르면? 아, 부르셨구나. 그래, 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내 지금 친구 목사들 중에는요, 개척하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면, 아, 사람이 왜 안 오지? 야, 너 지금 몇 명 있더니? 15명. 야, 하나님이 그 천하보다 귀한 천하를 15개를 맡기, 천하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니까. 천하를 15명을 맡겼으면 얼마나 귀하냐.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너는 15배 달란트 받았네. 15배. 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코로나 블루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한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표정이 밝질 않아요. 식당 가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잘 극복되어져서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천사들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헌금을 위하여서 양진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얻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기를 맞이하여서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합니다. 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교회당에 가서 성도들과 코이노니아를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화상으로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이 코로나19 불경기에도 주님의 사랑이 그토록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과부의 그 적은 두 렙돈을 인정하신 주님, 아버지 비록 가난한 자의 손길이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또한 십일조를 드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 나라가 성경의 십일조를 배워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위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보존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올려오니 오 주여 이 십일조를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저들 위해 쌀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신명기적 정신대로 가난자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레위인이 이 십일조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리 또한 감사의 밀진 손길들 더욱 감사거리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중에 더하시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더니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노라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더욱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또한 선교금들인 손길들 있습니다. 농어촌과 그 또한 결식신학생들과 그 또한 해외에서 아버지 많은 물자가 필요하여서 이 선교금 기다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더욱 번성하여서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초회병교의 구호대로 가난자 구제 집중이라는 구호대로 아버지 우리가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건축원금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겨울철이 되면 따뜻하게 예배해야겠고 여름철이 되면 시원하게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기본적인 시설을 위하여 이렇게 건축원금을 드리오니 오 주여 이 손길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기를 맞이해서 이 불경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플루에 빠져서 육의 사람, 땅의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저 영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초회병교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